지금 최근에 정말 핫한 네? 그런 키워드가 있어요. 바로 당근마켓이라고. 당근. 안 돼! 야, 우리 8만 한번 가자. 그 순 사용자 수 800만 명을 돌파했고요. 최근에 800만? 예, 1000만 명이 넘었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요? 있더라고요. 더 놀라운 거는 전체 커머스 사이트에서도 1등이 쿠팡 397만 명이고 맞아요. 2위가 당근이에요? 2위가 네. 156만 명으로 당근 마켓. 와, 그래요? 네. 와, 당근이 무섭네. 네, 그렇죠. 매 회차마다 신곡과 경신. 빅데이터로 보는 인사이트. 빅사이즈. 7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덕진 부소장입니다. 네, 전민기입니다. 네. 아, 정말 신곡과 정말 갱신되는 거예요? 아, 매 회차 2만으로 시작해서 저희가 네. 지금 6회까지 무려 7만 회 정도를 지금 달성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10만 가야 되는데. 그죠? 사실 이 상승세로만 본다면 네. 뭐 테슬라 두렵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아, 네. 저희가 지금 네. 네, 신과 함께 테슬라 괜찮은데요? 네. 네. 그래서 이 분위기를 좀 이어가야 되는데 저번 시간에 저희가 신과 함께 이걸 또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아주 많은 분들께 큰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제 지난주 저는 기억에 남는 게 네. 이제 정프로님이 별명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뭐였죠? 정까치라고. 네. 머리가 까치집을 머리가 막 이렇게 됐다. 정까치.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되게 사람들이 네. 그 다른 키워드보다 이 듣보자 키워드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듣보. 네. 듣보 그거 제가 뽑아낸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많이들 즐거워하시더라고요. 네. 자, 아,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아, 뭐예요? 저희 지난주에 그 루시, 그러니까 RSN 사이트를 써잖아요. 네? 근데 그 대표님이 오늘 전화 왔어요. 그래서, 어우, 이 3프로에서 신과 함께해서 너무 잘 봤다. 근데, 쓴 게 버전 1이다. 그래서 버전 2를 오늘 또 새롭게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더 예쁜 그림과 네, 새로운 좀 메뉴들로 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이거 덕분에 네. 비싼 걸 저희가 쓰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네, 좀 비싼 기능 좀 이번에 추가됐습니다. 네. 자, 하여튼 오늘도 아주 데이터에서 얻는 인사이트 화려하게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 트렌드를 분석하는 데는 사실 이만한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트렌드, 어떤 데이터를 좀 분석해 주십니까? 지금 최근에 정말 핫한 네? 그런 키워드가 있어요. 바로 당근마켓이라고. 당근. 왜? 아, 귀여운 걸로 흔들 잡으시고. 야, 우리 8만 한번 가자. 8만 가려면 당근성 한번 그럼 셋이 같이 한번 해요. 시작. 당근. 우리 당근마켓 PPL 받은 거야, 이거? 아무것도 없잖아. 그들은 네. 우리를 몰라. 왜 우리 이러고 있는 거야? 그 요즘 중고 거래가 네. 엄청 뜨거워요. 네. 그래서 보니까 전체 시장 규모가 작년에 한 20조 원 규모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 중고 거래가? 예. 그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지금 네. 6월 기준으로 했을 때 월간 그 순 사용자 수, 에? 그러니까 monthly active user라고 하는데 MAU 예, 800만 명을 돌파했고요. 최근에 지금 800만? 예, 1000만 명이 넘었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와, 그래요? 예, 어마어마한 거죠. MAU 800만이면 진짜 대단한 건데. 그렇죠. 한참 왜 우리 그 뭐죠? 중고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인기 끌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요즘은 또 이 당근인가 보죠?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중고나라가 네. 이제 중고거래 사이트 1세대잖아요. 네. 거기도 가입자가 한 1800만 명 되긴 해요. 와. 근데 대박. 이제 지난해 한 3조 5천억 거래했거든요, 중고나라가. 근데 지금 당근마켓은 올해 추세면 지금 어마어마한 실적을 기록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네네. 올 1분기 같은 경우 번개장터라고 있는데 이거는 또 한 작년보다 43% 성장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중고나라 서비스가 한 2003년에 시작이 됐는데 네. 올해가 거의 뭐 최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놀라운 거는 이게 단순히 중고거래끼리만 그 비교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 커머스 사이트 있잖아요. 전체 커머스 사이트에서도 당근마켓이 2등을 차지했어요. 2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위가 이게 이제 IJ웍스에서 모바일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활용해서 DAU, 그러니까 하루 상에 있는 걸 분석을 했는데요. 1 사용자 수. 네. 1등이 쿠팡. 397만 명이고 맞아요. 2위가 당근이에요? 2위가 네.
156만 명으로 당근 마켓. 3위가 11번가, 4위가 위메프, 5위가 G마켓입니다. 이게 기사가 났었어요. 와, 그래요? 네. 와, 당근이 무섭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말씀하셨던 뭐 번개 장터랑도 1년 산 3배 정도 지금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당근 마켓에 약간 독주체계 뭐 굳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제 언급량 그래프 보시면 당근 마켓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2월부터 네. 꼭지점이 쭉쭉 올라가거든요. 역시나 코로나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부소장님이 소개해 주시겠지만 네네. 코로나의 영향으로 이 당근 마켓의 신장세가 무섭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왜 당근인지 모르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봐 네. 말씀을 해드리자면 당근이 무슨 뜻이죠? 당신의 근처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역 기반의 중고거래죠. 옛날에 그 중고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전국의 모든 중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어떤 그 품목별로 예를 들면 뭐 스마트폰이니 아니면 뭐 가구니 이런 거 내가 쓰던 품목별로 나뉘어갖고 카테고리가 되어 있어서 내가 그걸 이제 사고 싶으면 뭐 저 지역까지 가서 택배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뭐 직거래를 하거나 이랬었는데 네. 당근은 이제 무슨 구, 무슨 시 이렇게 이제 지역별로 있다는 게 굉장히 다른 점인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뭐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수치가 뭐냐면 1인당 평균 하루 사용 시간이에요. 네. 쇼핑을 한다고 하면 그냥 상품만 검색해서 나오거나 또 금융 같은 경우도 뭐 거래만 하고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체류 시간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오래만 머물면 뭐든지 이제 거기다 광고를 붙여도 그렇죠, 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월 기준으로 봤을 때 1인당 평균 사용 시간이 당근 마켓 같은 경우에는 3.16시간. 네, 그러니까는 다른 거보다 훨씬 더 시간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1인당 사용하는 시간 자체가 3.16시간으로 상당히 길다라는 게 이제 제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또 충성도로 하나 볼 수 있는 수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당근 마켓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비율. 그러니까는 우리가 앱을 여러 개를 깔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당근 마켓만 깔려 있는 앱의 비율의 전체 비율이 68.1%입니다. 당근 마켓만? 네, 그러니까는 스마트폰 안에 네. 여러 가지 뭐 중고 앱들이 있을 앱 거잖아요. 중에?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번개장터는 깔려 있는 분은 11.9%, 중고나라 네. 3%, 헬로마켓 1.38% 정도인데 당근 마켓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68.1%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수치 같네요. 왜냐면 앱이 여러 개, 막 세네 개 이렇게 비슷한 걸로 깔려 있으면 사실 뭘 사용하는지 좀 애매할 수 있는데 그렇죠. 하나만 깔려 있다는 건 이거 집중적으로 쓴다는 거잖아요. 그 충성도가 높고요. 아무래도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지역이 어떻게 보면은 또 생활 형편도 좀 비슷하고 네. 관심도가 좀 비슷해요. 아이들이 좀 많이 모여 있는 지역에서는 아이들 물건이 그렇겠네. 또 활발하게 나오고. 그래서 보니까 신도시 같은데 그렇죠. 네. 강남 쪽에는 이제 명품 거래도 상당히 많이 된다고 하는데 네. 제가 사는 곳은 보니까 확실히 아이들 물건 그다음에 이 40, 50대 이제 남자들의 취미 활동으로 올라오는 그런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어떤 관심사가 좀 비슷하다라는 거. 그리고 예전에 사실은 이게 인기 있는 이유가 먹튀가 많았어요. 사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중고나라 사기 유명하죠. 그렇죠. 이제는 이 앱을 통해서 판 사람과 사는 사람을 서로의 이제 평점을 주면서 이 사람의 이제 과거 실적 같은 걸 조회해 볼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사기 위험도 줄어들었고요. 두 사람이 직접 거래하게 함으로 인해서 물건 받고 돈을 보내는 형태로 하니까 그 사기의 위험도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인기고 저도 이제 와이프가 하는 걸 보니까 아 합니까? 많이 해요. 네. 처음엔 아 이걸 왜 하나 싶었는데 네. 저거 버리자라고 했던 거를 올리니까 하다못해 5천원 만원이라도 받게 되는 거죠. 맞아요. 금방 사. 근데 이거를 들고 나가서 버려야 되는데 직접 와서 또 들고 가니까 그냥 버리느니 저도 이제 하나 고백하자면 전 여친이 사줬던 그 토즈 신발이 있어요. 거기에 전 여친이 사준 토즈 신발을 썼나요? 커뮤니티에다가? 이거 뭐 우리가 뭐 궁금해했던 것도 아닌데 진짜 이 TMI. 근데 이거를 제가 12만원에 올렸는데 근데 토즈 신발이 뭐예요? 아 토즈라는 이제 명품 브랜드죠. 아 저는 모임 공간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토즈라고 하는 박경리 작가의 토즈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토즈 아 토즈 신발이라고 정말 있어요?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양반들하고 같이 해야 된다는 게 어쨌든 네. 그것도 저도 버리려고 하고 안 신었는데 네. 그걸 사가니까 네. 그 돈이 또 들어오잖아요.
그 재미가 아주 쏠쏠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또 재밌는 게, 네. 그, 요 이제 당근마켓이 올라간 성장의 요인들 여러 가지 분석한 것 중에 또 재밌는 게, 올해 2월부터 방송한 또 TV 프로그램이 잠깐 있었대요. 아, 맞아요. 네, 유랑마켓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인기 연예인들이 자신의 물건을 동네 주민과 직접 거래하는 방송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커뮤니티, 직접 거래라는 것들과 이제 또 상관이 있는 이 당근마켓이 실제로 그 프로그램이 방영될 때마다 당근마켓 신규 사용자 유입이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도 이제. 근데 이제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 감성어를 분석해봤더니 네네. 여기 이유가 확 드러나는데 첫 번째가 귀엽다. 네. 그리고 고품격. 재미 붙이다. 한번 해서 재미가 붙으니까 네네네. 저도 계속 들어가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렴한 가격, 득템. 거기 가보시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한참 캠핑이 또 유행인데 네. 거의 새 제품이에요. 이게 덜컥 샀다가 유행이라고 하니까 한두 번 가봤더니 나랑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보다 힘드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추천받아서 여기 들어가 봤더니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쓰는 텐트 같은 경우가 시중가에서 한 50만 원이면 20만 원대 한 두세 번 쓴 거. 하긴 파는 입장에서도 그거 어디다 팔 수도 없어. 맞아, 맞아. 이런 데 아니면 팔 수도 맞아요. 없어요. 맞아요. 실은 제가 저도 당근마켓 썼는데 어떤 사례가 있냐면 저희 아들 이제 책을 좀 전집을 사주고 싶어가지고 동네에 전집이 있는 거예요. 50권에 얼마 막 이래서 싸게 팔길래 갔거든요. 근데 갔더니 되게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벌써 오셨냐고 그러면서 집 문을 열고 집 책장을 그대로 보면서 여기서 빼가시면 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아, 그냥, 그냥 포장도 안 해놓고 그냥 빼가시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되게 무슨 진구처럼 빼간 것도 있는데 정말 집에서 이제는 필요 없을 것 같은 물건들 이런 것들을 이게 좀 철회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야, 이게 팔릴까? 이게 버릴까 말까 하는 것들 지금 내가 필요 없는 것들 우리 아이가 컸기 때문에 쓸 수 없는 것들을 가보시면 대충 또 가격대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요. 그걸 보면서 아, 이거보다 우리 게 좀 낫다, 좀 더 새 거 같다 하면 조금 더 높게 받으시면 되고 그래서 하다 보면 돈이 쌓이는 재미 플러스 그걸 가져다가 또 그 돈 가지고 그 안에서 또 중고 물품을 필요했던 걸 또 사는 재미 그러니까 재미 붙이다라는 말이 지금 많은 분들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가 제일 많이 팔립니까? 아무래도 육아용품 많이 팔릴 거고 왜냐면 네. 아이들이 크면 더 이상 못 쓰니까 그쵸, 맞아요. 실제로 그거 말씀하신 그거를 네.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게 가장 많이 쓰는 연령대가 30대 여성이에요. 30대 여성 네, 30대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쓰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런 아이들과 관련된 상품이 또 많이 팔린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이 그 당근마켓의 재미 중에 하나가 커뮤니티를 형성하거나 동네 친구를 만든다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따가 보여드릴 거지만 코로나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서로가 멀리 가거나 만나기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앱을 통해서 상품이라는 매개체로 이제 새로운 동네 친구를 만든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그래서 7월에 연관어 보니까 가장 많이 팔린 게 에어팟이더라고요. 에어팟 아, 같은 에어팟. 거. 이제 뭐 2세대가 나왔으니까 에이. 1세대 파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바뀌는데 그 휴대폰 케이스 그런 것들 좀 많이 사시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인형이라든지 아이들 장난감 같은 거. 그렇죠. 심지어 음료수 같은 거 샀다가 그 박스채 안 드신 거 뭐 카프리선 같은 것도 사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요. 그러니까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없는 물건이 없어요. 아, 그래요? 심지어 이제 축구화 같은 것도 한번 신었다. 근데 사실 남이 신은 거 찝찝한데 사진으로 봐도 그냥 새거나 진배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반값에 나온다 그러면 3분의 1 가격에 나온다 하면은 안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실제로 이런 중고 앱들이 어떤 시대 트렌드를 반영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당근마켓이 또 한때 이슈가 됐었던 이유가 이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받았던 뭐 지역 상품권이나 선불 카드를 판다 뭐 이런 것들이 또 뉴스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단속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관 키워드는 마스크나 이런 이제 그 지역에서 많이 이제 그 서로 간의 직거래다 보니까 뭔가 그냥 빠르게 거래되고 푸는 그리고 말씀드린 지역에 있는 어떤 카드깡 같은 것들도 좀 이슈가 되기도 했었어요. 원래는 하면 안 되는데 네. 그냥 재빠르게 사실은 뭐 허가받은 사업자들도 아니니까 그렇죠. 그냥 팔고 사버리고 싹 그 거래 자체는 이제 없어지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예를 들면은 뭐 예전에 이제 이게 그래도 지금은 많이 단속이 되고 있는데 뭐 옛날 얘기해서 뭐 기역 이응 시옷 리을 팝니다. 이렇게 뭐예요? 관악사랑 팝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관악구에 있는 지역 상품권을 판매하거나 아, 그 자음만 이렇게 써놓고 네, 또는 지읒 리을 피읍 이응 제로페이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막 하는 이런 문제들이 좀 나온 부분들도 있었어요. 부작용 또 여러 개가 있는데 아무래도 또 대면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부소장님이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건데 좀 위험한 요소도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여성들끼리 많이 좀 거래를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요. 네. 집 안에 들어오는 게 좀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집 밖에다가 물건을 내놓고 가져가는 형태로 좀 많이 좀 활용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좀 아직은 약간 위험 요소라든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팔아서는 안 되는 것들을 파는 약간의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게 뭐 당근마켓의 사례는 아니고요. 네. 다른 중고 거래나 이제 중고를 워낙 직거래가 많아지니까 요즘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실제로 이게 이제 뉴스에 나온 건데 중고 가구를 사겠다고 어떤 남성이 계속 본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활동하던 유명 커뮤니티에서 상당히 어느 정도 이름도 있고 그리고 나름 능력도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 사시다가 혼자 이제 여성분 혼자서 한국에 오면서 이제 자기 집이 이렇게 잘 예쁘게 꾸몄다 이런 사진도 올리고 근데 거기에서 이 중고 가구를 좀 팔려고 한다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성이 처음에 와가지고 이거 제가 가구를 좀 직접 봐야 될 것 같아서 집에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근데 집에 들어와서 한번 보고 자기가 좀 한 번만 더 보고 생각하겠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보러 갔다가 실제로 이제 그 여성을 이제 강도 살인한 이런 이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는 네. 좀 무섭네요. 네. 사실 이 파는 사람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피하려면 아무래도 좀 뭐 여러 차례 거래를 해서 좀 믿음직한 사람들을 선택하거나 그렇죠. 그리고 저는 해보니까 얼굴 볼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문 밖에다 내놓고 그분이 거기서 물건 확인한 다음에 바로 거기서 전화를 통해서 입금을 하고 뭐 이런 형태로 하면은 좀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걸 아마 저 노리고 가구를 아마 일부러 노린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두 번 정도 이미 집에서 만나면서 경계심을 좀 늦추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런 거래들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안타까운 부작용들도 분명히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니까 중독성이 높아요. 한번 해보신 분들은 이 재미에 빠져서 아까 말씀해 주셨더만 그 사용자의 일평균 방문 횟수가 한 20회 정도 되더라고요. 그만큼 자주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거는 그렇겠네요. 왜냐면 내가 올린 물건을 누군가가 뭐 예를 들면 문의할 수도 있고 사겠다는 의사 타진할 때도 계속해서 왔나 안 왔나 이런 거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다른 사람 혹시 안 올렸나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가신 분이 저희 와이프 보니까 물건이 워낙 만족스러우니까 고맙다고 또 그 안에서 메시지를 보내니까 그걸 또 보고서 약간 서로 또 그런 마음도 전달하면서 굉장히 좀 즐거워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저희 그 집사람도 이제 중고로 애 옷을 가끔 사요. 근데 진짜 좋더라고요. 뭐 한 3만 원 어치면 애들 한철 입을 옷들을 여러 개를 사더라고요. 뭐 신발도 사고 이렇게 뭐 위도 뭐 아래 뭐 패딩 뭐 이런 것까지 해갖고 한 3-4만 원이면 한참 사더라고요. 본인 옷은 다 새 옷으로 사면서 또 아이들은 중고를 또 사주는. 애들은 새 옷이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네, 철칙입니다. 네, 정프로의 또 돈 모으는 방법이었습니다. 네. 근데 또 이 참 중고 거래 얘기하고 있지만 당근마켓이 좀 재밌는 게 뭐냐면 당근마켓에서는요 본인들을 중고 사이트나 아니면 중고 물건을 파는 것으로 자기네 업을 정의하기를 원치 않아요. 본인들은 자기의 업이 중고 거래 앱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뭘 그러면?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지역 기반 커뮤니티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당근마켓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수수료가 없어요. 거래를 할 때 수수료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 그래요? 네. 그럼 도대체 당근마켓은 뭘로 돈을 벌지?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당근마켓은 투자를 받아서 그 지역의 침투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침투율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 상당히 끈끈하고 밀도 있는 어떤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이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당근마켓에서 생각하고 있는 비즈니스는 이런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이른바 이제 O2O라고 해서 한동안 이제 이슈가 됐었잖아요. 온디맨드처럼. 그럼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김치를 되게 잘 잠그세요. O2O로 가면 온라인 투 오프라인? 네, 그렇죠. 네. 온라인 투 오프라인으로 연계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광고들이 요즘 조금씩 나오거든요. 근데 그 광고들이 어떤 거냐면 모든 지역을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만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우리 동네에 있는 세탁소 전화번호가 뜨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전화만 하면 세탁을 받아오는 이런 것들. 아니면은 또 이제 요즘에 조금씩 나오는 클래스들.
동네에서 요리 교실이나 꽃꽂이 교실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아, 괜찮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될 수 있냐면, 이른바 최근에 이제 프로슈머라고 하는 키워드가 상당히 또 이슈가 있잖아요. 소비자가 소비자에서 물건을 사면서도 전문가라는 건데, 네네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비즈니스가 가능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김치를 되게 잘 담그세요. 그러면 오늘은 제가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김치 담그는 클래스를 저희 어머니가 당근마켓에서 여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럼 이제 어머니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 안에서 커뮤니티 안에서 당근마켓에서 클래스를 열고 그 수수료를 받는 모델이 되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안에서의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고 댓글로 사람들이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 김치 정말 맛있었어요, 아니면 같이 했더니 좋아하면서 그 안에 계속 커뮤니티로 침투를 높이는 거죠. 이게 확장성이 무서운 게, 네.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전 연령대가 좀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게 초기에는 어떻게 됐냐면 판교에서 시작이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판교에서 30대 주부를 타겟으로 했는데, 네네. 이게 이제 입소문 타고서 전 지금 지역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잖아요. 그때 집에 있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죠? TV 큰 거 사고 소파 편한 걸로 바꾸고. 그렇죠. 그때 가구 한번 그랬죠. 분석해줬죠. 근데 이제 앉아 있다 보니까 집에 쓸모 없는 물건들이 또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야, 저거 바꿔야지 해서 바꿨으면 이제 가지고 있던 걸 어떻게 내다 버리던지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있다더라 해서 한번 해봤더니 팔리고 돈도 들어오고. 네. 그러니까 우리 특히나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정말 아껴가지고, 네. 부를 축적하신 분들이라, 네. 여기에 지금 재미에 푹 빠지고 있다,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돈이 실제로 나한테 얼마 들어오느냐 보다는 아마 파는 재미가 분명히 있으신 것 같아요. 파는 재미가 있어요. 네, 왜냐면, 예. 사실 한 번도 이 장사라는 걸 안 해보신 분들이, 맞습니다. 내가 뭔가를 올려서 이렇게 누군가 사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저 재미가 있는 게, 일반적으로 최근에는 중고거래에서도 택배거래를 많이 하는데,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거주지 기준으로 보통 6km 혹은 인구 밀도가 낮은데도 한 10에서 12km 사이만 뜨거든요. 그 말은 거의 100% 직거래라는 얘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직접 구매와 판매를 하는 건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당근마켓에서는 모든 지역에 처음부터 연계 아니라 타겟팅된 지역에 먼저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25세에서 55세 남성 여성 인구수를 가지고 보통 침투율을 계산을 하는데, 제주도는 지금 이 침투율이 81.7%입니다. 와. 아, 그러니까 25세에서 55세 실질적으로 경제생활 많이 하는 이 사람들이, 네. 예를 들어 만 명이 있다면, 네. 그중에 제주도는 8천 명 이상이, 네. 이걸 가입을 했다고요? 네, 이걸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25세에서 55세 제주도에 있는 사람 중에 81.7%가 이 앱을 사용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판교 이쪽에서 많이 먼저 했다고 그랬는데, 네. 성남시 분당구에도 62%, 용인시 수지구도 57%, 그다음 대전시 50%, 대전시? 네, 세종시도 37%. 네, 이런 식으로 특정 지역, 특히나 제가 볼 때는 IT나 어떤 젊은 어떤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들이 많은 지역부터 오픈을 하는 어떤 전략적인, 네. 오픈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의도 같은데 회사 있잖아요. 아침에 들고 나가요. 그래서 점심시간 같은데 만나서 거래하고 점심 먹으러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짬을 내가지고 중고거래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마포에 사는데 마포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마포에 살지만 강남이 저 회사면 마포 강남 두 군데 정도는 해야 또 좋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 게요. 네. 그 이따가도 좀 키워드에서 보여드릴 거지만, 인증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이 당근마켓에서 많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자기 아이디에서 자기 지역 근처에서만 아이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증이라는 게 뭐냐면 타 지역에 사시는 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물건을 사주는 인증을 해달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는 내 지역 안에서 나만 볼 수 있는 게 이 당근마켓의 기본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자기들이 중고 제품이 목적이 아니라 지역 안에서 커뮤니티를 만들겠다는 게 목적이라는 게 이제 그런 이유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이 위치 기반 서비스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광고 시장에도 굉장히 큰 바람이 올 수 있는 게, 네. 어떤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만 타겟팅해서 광고하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그게 가능하니까, 그렇죠.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이거는 좀
매력적인 뭐 연령대 성별 해가지고 이 지역에서 많이 거래되는 것이 와. 무엇인지 다 파악이 되는 거고요. 이제 데이터도 많이 쌓이겠네요 여기. 예. 네 맞습니다. 이제 좀 그런 거 비교를 좀 아마 우리 부소장님 아니 아까 뭐 버전 2 나와서 네 버전 2 정보 있는 것처럼 얘기했더니 네. 자 이제 말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이제 데이터로 네. 입증을 좀 해봐야겠죠. 자 예, 아까 보신 거 이제 저희가 네. 지난번에 RSN 회사에서 루시라고 하는 1.0 서비스를 주셨는데 어쨌든 자 루시 2.0으로 가져왔는데요. 일단은 1년 동안의 트렌드를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이슈됐던 세 가지를 좀 분석을 해볼게요.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로 최근 1년 보시면 뉴스 커뮤니티 블로그 모든 네. 가지고 있는 거를 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누르면 자 여기 떴죠.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 1년 동안의 전체 정보량은 중고나라가 제일 많아요. 그죠? 그리고 당근마켓, 번개장터인데 중요한 건 이제 추이를 봐야겠죠. 추이를. 자, 주차별로 해서 제가 추이를 보면 자, 여기 보라색이 당근마켓, 여기가 중고나라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정민팀은 얘기하셨지만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고나라가 상당히 압도적이에요. 게임이 안 되네. 네, 그러다가 이게 딱 크로스가 되는 게 3월, 2020년 3월. 그러니까는 14주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확실히 이 당근마켓의 강력한 성장세가 보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번개장터는 네. 계속 제자리네요. 네, 번개장터는 비슷하게 좀 쓰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요. 그 여기 보시면은 이때가 이제 5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3월 이후로 3월, 4월, 5월 특히나 5월까지 갔더니 중고나라와 당근마켓의 언급량이 확 차이가 나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중고나라가 좀 올라갔지만 여전히 당근마켓이 조금 더 우위인 이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확실히 코로나 이후의 변화들을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연관 키워드를 보면 확실히 이 세 개의 서비스가 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자, 1년 동안에 이 세 개의 커뮤니티에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연관 키워드들입니다. 연관 키워드에서 일단 제가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시면 중고나라 같은 경우는 뭐 중고는 당연히 중고나라에서 뜨는 거고 제일 많이 나온 키워드가 판매입니다. 당근마켓은 거래입니다. 번개장터는 구매예요. 이게 정확하게 이들의 아이덴티티를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판매, 네. 거래, 구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이트들에서 원하는 게 전 정확하게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고나라는 사람들이 판매를 하기 위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이고 당근마켓은 서로 간의 거래가 일어나는 커뮤니티나 어떤 직거래 같은 어떤 행위들이 일어나는 곳이고 번개장터는 조금 더 구매하고 싶은 사람들이 오는 이런 부분들이 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게 네. 번개장터는 2위가 환불이야. 너무 좀 마음이 아프다. 네, 뭐 안타깝긴 합니다. 그리고 뭐 7위도 교환이고. 네, 교환. 뭐 올드. 번개장터에는 네.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네. 약간 좀 뭔가 이 상품에 대한 불만들이 네, 있으신 모양이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급상승한 키워드를 좀 볼게요. 이 네. 이제 이건 이제 전체의 언급량이고 최근 이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최근에 많이 나오는 키워드들이거든요. 보시면 이제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일단은 말씀하신 번개장터는 확실히 패션 쪽에서 사는 사람들이 좀 많이 오나 봐요. 빅로고, 필라 뭐 이런 키워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일단 중고나라는 역시 사기꾼, 예, 싸다, 그리고 마스크 뭐 이런 키워드, 비싸다 이런 키워드 나오고 당근마켓은 힘들다라는 키워드가 나오는데 이 힘들다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첫 번째는 이제 당근마켓 아까 말해서 타 지역이나 이런 거래 같은 게 생각보다 좀 힘들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특정 지역만 있어서 힘들다라는 그치. 게 있고 두 번째는 최근에 당근마켓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유입되다 보니까 옛날 같은 어떤 감성이나 이런 게 없다. 그래서 힘들다 이런 사람들이 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당근마켓에 7위를 보니까 즐기다라는 그렇죠. 단어도 좀 있고요. 네, 이뻐요 뭐 이런 키워드도 있고요. 불편한데 즐겁고 깔끔하고 깔끔하다. 네, 뭐 이런 것들. 산책 이런 것도 재밌죠. 우리가 거래를 하는 사이트인데 산책이 나왔다는 게 산책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만나서 거래. 근처니까. 네, 그렇죠. 네, 아까 그 워드 클라우드 한번 좀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워드 클라우드로 보시는 분들이 네, 또 네, 그림으로 보면 네. 예쁘니까. 그렇죠. 네, 네. 이게 지금 네. 맨 왼쪽이 중고나라, 중고나라 네. 가운데가 당근마켓, 오른쪽이 번개장터. 그래서 네. 이제 큰 글씨들이 조금 더 언급이 많이 된 단어들이고, 네, 맞습니다. 작은 글씨들이 언급이 조금 덜 된 그런 네, 단어들. 네, 네.
한눈에 이렇게 보실 수가 네. 있습니다. 중고나라에 구글이 뜬 이유는 뭐냐면요. 중고나라가 앱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중고나라 앱 때문에 다운로드 구글에서 받는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로드 네네네. 받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얘기할 게 이런 얘기를 계속 했더니 실은 얼마 전에 중고나라에서 기사를 썼어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뭐 밀렸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얘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왜 그랬냐? 이제 앱만으로 비교를 해서 중고나라가 낫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중고나라는 기본적으로 네이버 카페를 중심으로 웹 기준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이 얘기할 때는 여전히 우리가 기본적으로 1위나? 연도별 거래액이나 이용자 수는 1위다. 뭐 그렇겠죠. 네, 뭐 이런 네.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확실한 거는 아까서 우리가 키워드에서 전체 키워드에서 봤었던 것 중에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는 이제 중고나라는 판매, 당근마켓은 거래, 번개장터는 구매잖아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근마켓의 지향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기반의 커뮤니티 서비스를 이제 지향하고 있고, 중고나라는 결국에는 자신들도 커머스 플랫폼이 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일반적인 중고 상품 외에 예를 들면 도매상에서 중간에 마진을 받는 어떤 거래 모델이라든지 자체적으로 뭔가 쇼핑을 하는 플랫폼.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완벽한 이커머스 쪽을 가는 게 방향성이고, 중고나라는 당근, 네, 중고나라는 네. 당근마켓은 커뮤니티 서비스를 네, 중점으로 해서 이 어떤 사람들을 모아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 이런 부분이 좀 차이로 있는 부분인 네, 것 같습니다. 두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 자체가 좀 다르다. 그래서 네. 이제 앞으로 이제 변화되는 건 이게 시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크잖아요. 또 신생 업체들도 들어올 텐데 좀 세분화될 것 같아요. 이제 타겟팅을 좀 더 명확히 해서 예를 들면은 취미 활동할 수 있는 피규어라든지 이런 것만 좀 더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그런 사이트들도 좀 늘어날 것 같고요. 네. 앞으로는 원하는 물건들 그 안에서 취미 활동과 함께 좀 더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방향으로 조금 나아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사람들이 당근마켓에 상당히 호의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제가 이번에 다른 서비스인데요. 이 최근 한 달 가지고 아까는 세 개만 비교해봤잖아요. 근데 약간 그것보다 두 개 정도 더 추가해서 헬로마켓하고 옥션 중고장터라는 게 더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다섯 개를 최근 한 달만 좀 비교해보는 다른 분석을 진행을 해볼게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여기 보시면 되게 재밌는 어떤 맵이 나오죠. 이게 보시면 요렇게 해가지고 뭐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 자 이것부터 볼게요. 자, 1, 2 검색 구간이라는 게 지금 최근 한 달에 최근 한 달 동안의 언급량입니다. 동그라미가 클수록 정보량이 증감한 거예요. 지난달에 네. 비해서 중고나라가 지난달에 비해서 일단은 언급량이 여기 보시면 원래 중고나라가 이쯤에 있었다가 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당근마켓도 이제 여기, 그리고 번개장터, 그 다음에 헬로마켓이 있고, 여기 보면 요 끝에 옥션 중고장터가 있는데요. 그럼 이 오른쪽은 뭐냐면 요 보시면 미디어에 언급된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SNS가 아니라 여기는 뉴스에만 많이 언급된 이런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근마켓은 뉴스에도 어느 정도, SNS에도 어느 정도, 중고나라도 이렇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 다섯 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헬로마켓, 옥션, 중고장터 이 다섯 개에 대해서 최근 한 달 동안에 그럼 사람들의 관심이 어떤지를 비교하는 장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다섯 개 중에서 언급량으로 볼 때 역시 최근 한 달 동안에는 점유율이 당근마켓이 44.2%, 네. 중고나라가 44%, 번개장터가 10.9%. 치열하네. 네, 그리고 헬로마켓과 옥션중고장터는 언급량이 떨어지는데 네. 호감도를 계산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에서 부정을 빼서 결국에는 어떻게 비율이 가냐인데요.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보시면 네, 아주 이제 딱 극명하게 나뉘는 포인트를 볼 수 있죠. 보시면 일단은 헬로마켓은 언급량 자체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428건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긍정 비율이 높은 거고 네. 그걸 뺀 아까 봤던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만 비교를 해봤을 때 당근마켓은 긍부정을 이제 계산을 해서 빼면 긍정의 비율이 이렇게 높은 네. 파란색의 그래프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옥션 중고장터나 중고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언급들이 상당히 높은 이런 비율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앞으로 이 회사가 더 성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주춤할 것인지도, 왜냐면 사람들의 호감도가 그렇죠. 떨어진 그만큼 네. 덜 갈 테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전망을 좀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이제 경쟁이 붙었기 때문에 이제 서비스도 훨씬 나아질 거예요. 네. 그러면서 거기서 오는 소비자들로서는 좀 더 유리한 부분들 찾아가면 될 것 같고, 이건 다른 툴로 돌린 건데 당근마켓이 인기는
1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현금을 또 주고받는 게 이게 약간 비자금 같은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구두 팔고서 돈을 받았잖아요. 그 현금을 받는 재미가 요새 현금 잘 안 쓰잖아요. 네네. 좀 쏠쏠하더라고요. 아, 그다음에 그래서 연관어에 현금이 많군요. 예, 그리고 뭐 직거래나 안정, 재미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주고 돈을 받는 이게 이제 마치 어렸을 때 뭐 어디 교회 같은 데 가가지고 물건 내놓고서 달란트로 받는 이게 요즘에는 왜냐면 돈이 그냥 일한 게 통장으로 꼽히다 보니까 네네. 실제로 돈을 받는 거가 굉장히 그 기쁨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실물 어떤, 돈을 예, 받는 그래서 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재미를 많이 느끼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뭐 재밌는 얘기가 좀 있습니까? 그리고 뭐 그다음에 만화 봤구만. 네, 그 아까 아니 만화는 아, 그게 나 또 어디서 거기서 나오는 줄 알아. 아, 이게 만화 뭐냐면 이거예요. 어느 유부남의 중고거래. 아, 이거 뭐야? 이거 되게 레전드 만화인데 레전드 아, 만화. 이거 뭐예요? 네, 예를 들면은 이제 별걸 다 보여주네. 네, 이런 겁니다. 이제 세상을 담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운영을 하는데 이제 학창 시절에 렌즈를 하나를 판 거예요. 그랬더니 인터넷에 올렸더니 바로 구매자가 직거래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속 장소에 딱 기다렸는데. 그때 차가 띠링 왔는데 구매자가 그런데 하는데 제가 좀 결례를 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봤습니다. 뭔가 불어냈더니 평화로운 중고나라의 별별 사람이 대단한데 아이고 갑자기 구매자의 차가 도착하고 운전석 창문이 쓰륵 내려가더니 반말로 일찍 왔네! 렌즈 가져왔지? 라고 얘기를 하고 갑자기 렌즈 빌려줘서 고마워! 라고 하면서 렌즈를 받은 다음에 잘 쓰고 돌려줄게 하면 악수를 합니다. 네? 근데 악수를 하고 알고 보니까 손에다가 수표를 준 거죠. 이게 왜 그랬는가? 봤더니 옆에 아내분이 타고 계셔서 걸리면 죽는다. 그래서 후배다 후배. 그래서 후배가 빌려주는 것처럼 원체 네, 많이 나오는 뭐 이런 그 바쁜 네. 시간 쪼개서 이런 것까지 보는 우리 부소장님입니다. 웹툰을 좋아합니다. 네, 웹툰을 좋아하고요. 깜짝 놀랐어 갑자기. 방송 중에 만화를 보길래. 아니에요. 내용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지금 설마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러고 있겠습니까? 네. 아 그리고 좀 뭐 퀴즈 아닌 퀴즈. 중고거래가 가장 활발한 날이 무슨 요일일 것 같으세요? 아, 아 이거 재밌다. 이거 맞아요. 네. 재밌다. 어. 네. 아 요일 네.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어. 무슨 요일일 것 같으세요? 저는 월요일. 일요일. 난 일요일. 일요일. 아, 두 분 다 틀렸습니다. 언제예요? 정답은 토요일입니다. 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앱 사용 기록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네. 가장 사람들이 많이 거래를 하고 움직이는 게 토요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보통 이제 아까 전지현도 얘기하셨지만 보통 물건을 팔로 누가 가느냐? 남편들이 갑니다. 그럼 평일에 거래를 네, 와이프가 해놓고 쉬는 날에 가서 가져와. 그럼 이제 가져와. 이런 패턴들 때문에 네, 보통 또 차가 또 필요한 경우가 많을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주 거래가 가장 많이 되는 시간이 토요일이고. 아, 그래요? 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중고거래 앱을 활용하는데 남성하고 여성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고거래 앱을 여러 개를 다수로 막 사용하는 게 남성들이고 자주 오래 사용하는 게 여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고거래 앱을 할 때 실제로 이제 상대적으로 저 연령 남성 사용자일수록 여러 개를 보고 비교하는 스타일이고 여성은 하나를 꾸준히 오래 보는 이런 이제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연령 사용자일수록 이제 상당히 시간이 높다라는 부분들도 볼 수 있는 이런 것들 때문인지 네. 어떻게 보면은 번개장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1020 세대들이 상당히 많이 쓰고 있고 옥션 중고장터는 40대 남성의 비율이 높고 네. 나머지 뭐 이제 헬로마켓이나 이런 데들은 남녀 성비가 비슷한데 말씀드린 대로 당근마켓은 여성이 높은 뭐 이런 네. 포인트를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뭐 상장은 안 된 회사 같기는 한데 네. 한번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투자도 좀 많이 받았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좀 늦었다고 봐야 될까나? 아 근데 저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카카오나 네이버도 계속 이걸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지역 기반의 마켓플레이스. 그렇겠죠. 근데 이거를 카카오나 네이버도 아직 못했던 일인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는 향후에 어떤 말씀하신 투자 관점에서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결국 플랫폼이라는 것이 체류 시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체류 시간을 늘리는 커머스 중에서는 가장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플랫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러다 대기업이 큰 돈 주고 사가지 않을까요? 뭐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좀 있어 보이고 저도 네. 굉장히 이건 아주 매력적인 사업 모델인 것 같고 예전에도 아마 그 무슨 카페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지역별로 뭘 하려는 노력은 있었으나 네. 사실 이게 쉽진 않았거든요. 근데 아, 이 당근 마켓은 일단 한번 지켜보실래요? 지켜보고 네.
제가 뭐 광고도 좀 받아보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광고 받으면은 그 여의도에 있는 분들 뭐 이렇게 정프로랑 만나서 뭔가 지금 당근마켓이 여기다 광고 늘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당근 나가 해봤자 우리 모른다니까. 당신의 근처에 네. 우리 3프로 TV가 있습니다. 네. 당근 3프로, 당근 프로. 자, 우리 오늘 지역 기반 중고 거래 장터인 뭐 당근 주로 이제 보긴 했습니다만 그 네. 비교해서 여러 개를 좀 비교해 봤고요. 아주 오늘 흥미롭고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또 신기한 데이터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죠. 8만 기대해 봅니다. 8만. 아, 당근 이걸로 좀 제목을 잘 좀 뽑아 주세요. 네. 자, 그러면 제가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하면 여러분이 옆에서 당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당근. 아, 나는 이런 거 하면 오글거려.